아, 그리고 과자도 좀 시켜 먹고 싶은데 요새 무슨 과자 먹나요, 님들? 과자 월드컵 해보자. 과자도 월드컵이 있어? 아, 없는 게 없어?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심 브랜드 월드컵인 것 같은데 한번 쫙 훑어보기만 해볼까? 이 새끼는 또왜 나옴? 도태가 되면은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는 XX이다. 아니 근데 웰치스가 농심이야? 그러니까 농심을 거쳐서 오는 줄 몰랐지. 그리고 웰치스 페트병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나는? 웰치스는 그냥 뚱캔 원툴 아니었어? 뭐라? 이거는 알새우칩이지. 나 감자면은 먹어봤는데 이거 솔직히 맛없었고 해물 안성탕면은 안 먹어봤어. 그냥 안성탕면은 그냥 그 주황색 봉지가 근본 아니야? 더럽게 맛없다고? 일단은 근데 1등을 가리기보다는 이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식이니까 크게 의의는 갖지 말고. 이건 뭐야? 파워 오토 오렌지 레몬? 짜파게티 들어가. 감자깡하고 소머리 국밥. 아, 그리고 감자깡. 감자 과자 중에 좀 살짝 이것도 오래된 거 아닌가? 근본 아니야? 짭짤해가지고 맛있는데. 야, 근데 브랜드 농심으로 하니까 장르가 다르니까 존나 애매하다. 대파 육개장 대 너구리 컵 이딴 거 하면은 국탐꿀 먹어본 적 있어야지. 그리고 요 김치 큼사발면 이거 말고 그 스티로폼 용기가 그게 개 근본인데. 파워2 이 시리즈가 몇 개야? 포테토칩 곱창 맛이 있어? 아니 매운 곱창 맛? 근데 포테토칩이 편의점에서 가끔 보면은 별의별 맛이 다 있어. 이게 별의별 맛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이 포테토칩이랑 그 감자칩 시리즈는 어차피 나와봤자 프링글스랑 포카칩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럼 너네 포테토칩이랑 포카칩이랑 있으면 뭐 먹을래? 그럼 포카칩 먹잖아 보통. 포테토칩이라고 하시는 분 농심에서 일하시나 보네요. 예. 신라면 블랙 사발 두부김치? 이것도 진짜 근본 라인업이네. 84년이라고? 짜파게티, 솔직히 짜파게티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다. 살짝 익은 김치 딱 먹으면. 야, 못 참지. 씨발 그냥. 웰치. 이런 건 어디서 파는 건가요? 아까 웰치스 페트병도 그렇고 웰치스 포도주스? 이런 건 모르겠네. 난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육개장 봉지라면이 있었어요? 튀김우동 면 봉지면도 있었어 이거? 순한 너구리컵. 야, 순한 너구리 먹을 거면은 다른 라면에 먹어. 진순, 너순 막 이런 거 진짜. 와, 포스틱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진짜 씹 근본인데. 오징어 짬뽕도 봉지라면은 그냥 쌉 근본인데. 오짬은 일단은 봉지가 아니니까 난 포스틱이 좀더 좋은. 야, 튀김우동 큰 사발. 이 튀김우동 큰 사발 전국의 PC방에서 몇 개가 작살이 났을까요, 진짜. 튀김우동 큰 사발 못 참지. 백산수. 가끔 고속버스 타고 단체 여행 가면 주는 생수. 이건 뭐야? 양파링에 짜파게티? 아, 이걸 다 섞어버리네. 포테토칩은 아까 곱창 맛이더니 이번에 에그토스트야? 그냥 포테토칩 살짝 미래 산업인데? 이 하나로 모든 맛의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야? 포테토칩 하나로? 없는 게 없는데 그냥? 자강두병 매절 매치업 키키읗. 둘다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한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긴 하다. 도대체 뭔 맛일까? 얼마나 자극적이면 이거 모자이크됨? 아니 무슨 논란이 있었나요? 퇴출당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선정적이네. 아무거나 찍을게요 그냥. 와, 뭐야 이거? V8 주스 로우 소디움 야채 라면.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참을게요. 근데 자강도 천이네. 그냥 주스 고를게요. 아, 둥지냉면 씨발 이거 진짜 할말 존나 많아. 제가 냉면 개 좋아하는데 봉지냉면 나온 거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난싼 값에도 안 먹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진짜 존나 맛없어. 그냥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답이 없어 얘. 일단 둘 중에는 쌀국수가 낫지. 인디안밥 와 잠깐만 이거 76년도 과자야? 거짓말 이렇게 오래됐어? 지금 웬만한 지금까지 나온 거다 그냥 뺨싸대기 후려버리는데? 와 잠깐만 일단은 왼쪽이긴 한데 오른쪽도 진짜 신세 많이 졌던 그건데. 맛있는 깍두기랑 대파만 좀 구해놓으면 그냥 설렁. 아 진짜로 어떻게 이 둘이 같이 붙었냐. 와 아무튼 난 너구리.
이 새끼는 또 왜 나옴? V8 주스가 도대체 뭔데? 근데 잘못 보는 거야? 1933년 출시라고? 근데 저 정도로 오래됐으면은 그래도 마실만 하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닐까? 지금은 없어? 물 꽈배기야. 씨발. 미래는 포테토 칩이다. 모든 걸 표현 가능한다. 거의 메타몽이야 그냥 이 새끼. 무파마지 그래도. 아 이것도 약간 근본이지. 신라면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꿀리는 맛도 아닌. 와 사실상 농심하면은 떠오르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먹거리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5-6명은 이걸 말하지 않을까요? 모조품에 주의해야 돼. 근데 이 앞에 큰이 붙는 순간 약간 그건 살짝 뭐 답이 없어. 포테토칩, 엣지, 통감자 구이맛. 근데 포테토칩은 한계가 어디일까? 이것만 있으면 휴게소 음식도 대체 가능한데? 이 새끼는 또 왔네? 포테토칩 사워크림 어니언.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도태가 되면은 어찌됐건 다른 쪽으로 이제 살기 위한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종의 변경을 꾀하는 거지. 포테토칩이 어찌됐건 포카칩한테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솔직히 신라면 안 먹어본 사람 없지. 근데 농심이 라면 쪽에서 약간 근본 라인이 많구나. 신라면, 육개장, 사발면, 짜파게티, 생생우동, 오짬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그냥 상대가 안 되네. 그리고 제발 아까 그 뭐야? 뭐였냐? 쿡탐? 탐 안 사요. 포테토칩도 안 사요.